제32회 KBS 방송잔치 오늘 시간 내어 이렇게 와주신 모든 하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잔치 MC를 맡은 기획실장 정서윤, 기획차장이자 아나운서 부장대행 박정훈입니다. 본격적인 방송잔치 시작에 앞서 KBS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KBS는 코리아 유니버시티 데모크라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자로 학생자치 독립언론기관이자 세종캠퍼스 내 유일한 종합방송국입니다. 지난 1984년 개국하여 대학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기는 함께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S 방송잔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BN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방송잔치를 축하해주신 연세대학교 미래방송국 YNBS 그리고 영리학 전공 김형혁 교수님, 문화유산융합학부 김순남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내주신 축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큐! 김순남입니다. 이렇게 KBS 방송 캠프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 여러분. 저는 현재 글로벌대학교 영미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형엽입니다. 이번에 우리 방송국 KBS가 기획한 방송장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 파이팅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여러분.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육방송국 HBN 34대 신문국장 허성입니다. 이렇게 KDBS 방송장치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우선 KDBS 24년도 방송장치 정말 축하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신 국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영상 정말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 끝으로 KDBS 국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KDBS를 위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BN 교육방송국 15국장 박정환입니다. KDBS 고려대학교 방송국의 방송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멋진 영상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BN의 총무 박지혜입니다.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 영상대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DN 기술부장 이찬용, 아나운서 부부장 명다혜입니다. 이번에 KBS에서 영상대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KBS 화이팅!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DN 24학년도 부도부장 부도연, 대장부장 장다현입니다. 네, 이번에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가 영상대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HBN과 많은 교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DBS 영상대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KDBS는 Let's start! 3, 2, 1!
지금 과 이름이 바뀌어서 영미학 전공 그리고 글로벌 대학 영미학 전공 교수로 있는 김형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미학 전공 교수님이면 불구하고 영어가 아닌 내어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두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언어를 왜 얘기를 하느냐, 언어는 결국 두뇌 작용의 이제 하나의 그 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를 잘 모르면 우리가 언어의 어떤 특이성이라든가 인간과의 관계, 동물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난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뇌이어 언어학습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공대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수업에서 예, 좀 처음에는 황망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 익숙하게 제가 공대 교수이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과학생들이 오시기를 조금 희망하고 계셨나요? 아, 사실은 영문과 친구들한테 그 언어학의 기본인 그 소위 생명공학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상하게 공대 얘기하면 문과 친구들은 뭐 자기 뭐 수포자니 수학포니 근데 이게 생명공학은 수학포기와 상관이 없다고 늘 수업시간에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반 정도 영문과 친구들도 많이 듣고 공대 학생들하고 양면을 좀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예, 좀 즐겁게 강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문과하고 정말 서울 MC님도 문과시고 문과부 또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봤었는데 정말 내용이 쉽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재도 만만치 않고 네, 재미는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계절학기 수업 때 듣게 된 학교 무덤과 관련된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무덤이 있던 거야? 네. 네, 처음에 왔을 때 그 무덤이 그때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냐면 지금의 그 여러분들 앉아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과학관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외국 우리 농심국제관 이게 거기 지금 잔디밭이잖아요. 그게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앉게끔 이렇게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무덤 자리예요. 근데 그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무덤이 처음 있어서 학교를 왔는데 한참 쳐다봤어요. 뭐지? 나 교수 여기 학교 헷갈렸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과학관 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건물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상관 지금 과학 제2과학관 그다음에 인문관 그다음에 일단 행정관. 네. 예, 그래서 무덤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이 밤에는 뭐 도끼를 누구시 나온다는 애들 사이에 아예 밤에 거기 걸어다니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무덤이 왜 없어졌냐면 이제 건물을 구조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누구 집안 땅이었나 봐요. 그때 김정배라는 그분이 그 집안하고 계속 그래서 그 무덤을 이장하기로 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기억이었어요. 네. 제가 또 수업 때 추가적으로 들었던 게 그 자유관인가? 거기가 토어가 좋다는 아 예 자유정의 진리요? 네.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 사관이 앞에 뚫려 있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자유관에서 조치원적으로 시작하나요? 아, 그 미래관. 미래관, 예, 예,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무슨 조조미가 알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거 할 때 뭐 알처럼 돌이 나왔다는 소문도 있고 예, 그래서 자유관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벌레가 많죠. 네. 왜? 그게 아, 제가 정의관이라서 자유관이랑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관은 벌레가 왜 많냐 물론 습한 분도 있지만 이게 땅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자유관은 우리 건물이 고대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사관 미래관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 자유관을 막지 않도록 이 산에다 지으려고 했어요. 지구재구로. 그러다가 이제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가운데를 뚫자. 그래서 거기를 물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관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수 좋죠. 그래서 이제 조치원을 향해서 그 조치원 보면 저기 연기 부처인가 그런 쪽으로 나갔고 이게 쭉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굉장히 애써서 만든 거예요. 교수님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란 어떤 의미인가요? 세종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세종은 서창이에요. 서창은 인천에 있고요. 인천인가 그쪽일 거예요. 그래서 서창 그러면 군부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때문에 여기에 대표 학교가 됐죠.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애썼겠죠. 그때 당시 부총장이었던 분하고 경영학과를 세종이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종 바꾸고 세종 서울의 대학에서 재판을 걸어서 소관 재판을 지켰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네, 세종이라는 이름 지키려고. 그럼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여기 적응이요? 네. 뭘 적응이 필요합니까? 싫으면 떠난 거고. 왜냐면 저희 이 반에 요새 그 저 편입하는 애들 많이 와서 저한테 상담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편입하라고 같이 뽑아주기로 했어요. 아니 뭐. 내가 원하는 내가 여기 싫어. 내가 그 학생 너 싫어? 가. 문제 없어. 너희 다 갈 수 있어. 안 한 거랑 같이 와. 후죠. 왜냐하면 세종이랑 똑같으니까. 고대장.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있어요. 네, 네. 교수님께서 소속경영 제도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광고밖에 없었어요. 아. 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시장에 나가죠. 광고하러 나가면 9년도 10년도에 모르겠대요. 애들이 거의 가 뭐가 달라요? 뭐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조용해. 지금도 조용하지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때 수석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40명. 네, 40명으로 공대위가 조금 유리해요. 문과는 토익 만점 받고 4.5 올해 A 플러스에도 저쪽에 편입이에요. 편입 그 숫자가 작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실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용으로 좋아요. 네, 밖에 나가면 뭐야 우리 그리고 저 특히 저 미래가도 이렇게 광고 내기를 좋아 사진. 아, 네, 광고 예 그리고 건물들이 다 이뻐져서 예 네, 그다음에 좀 광고를 좋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수업시간들 하는 얘기죠. 너희 부대야. 아. 내 후배야. 네. 여기는 똑똑해. 학생들이 봐봐. 저 여기 웬만한 대학 호소대 다 가서 있어요. 부탁해서.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똑똑해. 독특하고 집안도 나는 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차도 좀 교수 차보다 좋은 거 많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배경이나 집안 환경이나 부모들이나 그런데 다 부모도 고대 얘기하다가 아 얘 세종이지 학생도 얘기하다가 다 세종이지 어쩌라고 학생들은 고대야 근데 안함을 꼭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거기는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야 우리 고대잖아 네, 그리고 고대인 척하지 마 야 고대 고대인 척하 고대 때문에 인척을 해 그리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곳은 바로 열려있다.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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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그럼 퀴즈로 넘어갈게요. 네. You kiss? Yes. 맞춰주셨대요. 퀴즈를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요. 맞추지 못할 경우에 원하시는 노래를 KBS 음악방송에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Thank you.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설립됐는데요. 고종 말기 대한제국의 정치인, 관료, 외교관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전선인 고성정권학교의 설립자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용희 정답은 이용희 성아 이예요 아 이예요 아
방금 얘기해서 네, 케이스 네, 네, 너무 아깝더라. 아, 네, 크게 좀 틀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 네, 저희도 음악방송에서 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고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같이 좀 들어요. 좋은 노래입니다. 네, 저희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거 다 빼고 일단 안시에서 점수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안시는 시간이고 시간을 줄이려면 5, 6파트를 빨리 풀어야 되고 감각을 키우려면 5, 6파트에서 5파트는 거의 뭐 그냥 정신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시간 싸움이다. 꿀팁은 사실 문법이다 뭐다 아니라 시간 싸움. 그래야 뒤에 왜냐하면 어려운 걸 나 혼자 풀고 다 틀리면 내가 점수가 1점이 아니라 몇 점이냐 상대적이 그리고 내가 5파트를 쉬운 걸 틀리면 남은 다 맞으면 나는 더 점수가 밑으로 내리쳐 그래서 5파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게 여러분들 친구들은 실력이 되니까 정말 많은 새로운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날 저희가 김영혁 교수님과 아침 8시부터 촬영해서 눈이 팅팅 부었을 수도 있는데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만약 알아채지 못하셨다면 저희 영상부 구성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촬영하고 또 편집해주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토익 꿀팁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여러분도 토익 시험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부 여러분 모두 이번 영상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저희의 감상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입장하시기 전 여러분이 포스트잇에 적어주셨던 응원의 한마디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적어주셨네요. 네, 일단 우리 얘는 유키드 온더 KDBS 방금 본 거를 보자면 아,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107번 분께서 요즘 굴이 제철이래. 국장님 얼굴 KDBS 화이팅! 오, 센스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또 KDBS 얼굴 받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이런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다들 너무 정성 가득하게 써주셔가지고 아주 고민해주지 않는데 여기 제 이름이 적혀있는 티시 있는데 유키즈 너무 기대됩니다. 유키즈 고려대 정서연 렛츠고 정서연 폭 미쳤다. 정서연을 총정으로 유명하라? 네. 오, 네. 이분이 183번 네. 이분들은 네, 저희 이렇게 방금 저희가 읽은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신 분들께는 추후 영화 관람권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무대 좌측에 계신 스텝에게 가셔서 명단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이었죠? 네, 107번 분. 183번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 경품을 한번 추첨해볼까요? 유키즈 예스 네 좋습니다. 네 방금 저희와 함께 시청하신 유키즈 온더 KDBS를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KDBS 인스타그램 DM으로 본인의 팜플릿에 적힌 추첨 번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께는 5등 상품 카멜 핸드크림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상품을 받더라도 1등에서 4등 상품에 당첨되시면 중복 수령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DM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자유관, 정의관, 진리관 중 가장 터가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KDBS 인스타그램 DM으로 본인의 팜플릿에 적힌 추첨번호와 함께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5 4 3 2 2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선착순으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정답은 바로 자유관이었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176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215번 175번 나... 176번, 215번, 175번, 139번, 203번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있는 스위치랑 가장 가까이 선 사람이 이름을 세 번 거꾸로 말하고 불을 켜면
게임 종료. 야, 진짜 진짜 한번 하자. 한번 하자. 또 해. 간다. 아, 놀자. 아, 제이야, 한 번만 해보자. 응? 알겠어.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이야, 알겠지? 어, 부탁하고 다른 거 하고 놀자. 야, 그럼 불 끈다. 안녕하세요.
박스인데요. 이번 영상을 만든 배경이나 목적 또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이 멘트들을 보고 미리 답을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라서 지금 백지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 어떡해.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이 방송제의 주제가 우리인 만큼 뭔가 우리 중에 낯선 존재가 특히 인간이 아닌 존재가 끼어들게 된다면 얼마큼 무서움이 될까 하는 그런 간단한 생각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구성놀이를 기획하기 전에 되게 동화 같고 약간 청춘물 같은 걸 기획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거 하자, 좀 튀기고 무서운 거 하자 하면서 이렇게 구성놀이를 제작했다는 비하인드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으로는 좀 예각력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영상을 보이게 된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너무 무섭고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구 여러분께서 구성놀이 칸에 붙여주신 포스트잇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포스트잇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눈에 확 들어오는 포스트잇 두 장만 골라주세요. 우와,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감동이다. 맡으셨던 주연 배우님께서 써주신 포스트잇 같아요. 공포 구성놀이. 서윤이 덕분에 배우 데뷔할 수 있었어요. 제 발연기 버텨주신 배우분들, 같이 늦게까지 고생하신 촬영자, 편집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68번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68번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뽑아줄까요? 뽑을 수가 없는데요. 75번 분이 날씨가 더워서 공포물이 기대되네요 하고 귀신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귀신 그림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75번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응원 남겨주셨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방금 저희가 읽은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신 분들께는 추후 영화 관람권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무대 좌측에 계신 스텝에게 가셔서 명단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쯤에서 4등 경품 토이 카메라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놀이 팀장님께서 한 분을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193번. 네. 혹시 193번분 안 계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있나요? 계신다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무도. 어?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142번은 계시겠죠? 142번 손 번쩍. 어?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156번 계십니까? 네네,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서인 엠스님이 두 분 뽑아주시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몇 번이 나올지. 6번 있으신가요? 아무도.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11번 있나요? 계시다면 손에 번쩍 들어주세요. 111번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49번 49번 어, 네, 네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157번 어,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 뽑아보겠습니다. 18번 분 계신가요? 네. 58번분 217번분 좋습니다. 네.
매우 당황스러운데. 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왠지? 나, 저는, 랄랄랄라. Wait.
돼요. 준비 중이에요.
Thank you.
가만히 있어, 자.
그러게요. 정말 눈을 뗄 수 없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 보여주신 UDF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3등 경품 추첨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경품은 무려 노래방 세트인데요. 집에서 혼자 가볍게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UDF 회장님께서 한 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한 번 뽑아주시면 됩니다. 119번? 119번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09번이요. 209번?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가 한 분 추천해 보겠습니다. 148번. 조용! 오,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추천해 보겠습니다. 32번 계신가요? 오, 네! 3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이렇게 입장해주시고 계신데요. 3등 노래방 세트 당첨되신 분들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계신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UDF 산소공연원 문화콘텐츠 전공 2학번 조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평소 호코모 자주 즐기시나요? 아, 네. 아, 노래 시킬 것 같은데. 아, 아니죠? 너무 잘 받아가신 것 같고요. 네, 다음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경영학과 2학번 이현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시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발라드요. 아, 발라드. 어떤 곡 가장 좋아하세요? 포장마차요. 아, 포장마차. 혹시 한 소절만 조용하고 개운하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오르지나. 이 느낌은? 와씨, 지방이다. 야, 우리 숨어서 공부하는 애들 진짜 무서운 거 같아.
거야? 다 논문처럼 보여도 몰래 숨어서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래도 바삭 이럽니다. 어이구 부끄러워. 샌네가 바닷물을 몰라고 쓰는 거야. 자, 어디 보실래? 치마기로? 야, 오늘 또 무슨 꽃이야. 아쉽지만 바탕물이 있는데 핏물이 있답니다. 손도 담을 삼킬게. 지난번 너 그거 야, 너 치워주는 거 맞지? 야, 그래 치워줬다. 옷 좀 해. 아, 동기야, 바탕이 핏물을 보시니까. 야, 무슨 소리. 내가 다음에 신청할게. 약속이었어. 진짜지? 진짜로. 그러면 각자 여기까지 자료 조사 해주시고 시은이는 조사하고 바로 올렸는데 PPT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님이 발표 준비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네. 제가 발표 내용 다 짜면은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확인만 부탁드려요. 확인해.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거 외치고 갈까요? 좋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화이팅! 아, 지금 생활이 고등학생 때랑 다른 게 뭐지? 그때는 집, 학원의 반복이었다면 이제는 학교, 카페, 집의 반복일 뿐. 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쳇바퀴 돌듯 사는 건 짐이었다고. 이래서는 우리 속에 갇혀 사는 동물들이랑 다를 게 뭐야? 아, 몰라. 잠이나 자자. 아, 현재 배운 데까지 다음 시간에 쫓으시면 볼 거니까 그때 잊지 말고 준비하시고 이만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했을까봐 무서운데 과연 내가 연지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나도 최 교수님 수업 안 갔다면서 출투라고 하차가랬어. 나 답장 전화 못 갔는데 친구가 알려주더라. 출피 비슷하고 하긴 했는데 최 교수 얼굴 보자마자 도망갔다는 소리 하면 믿어줄까?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죽이라고 사다줄까? 아니야 아픈 건 아니야.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데 좀 버텨보자. 기다려 열어줄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못 본 척도 가능해졌다.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았지만 계속 허전한 느낌이 든다.
멋지지? 동물로 보면 아니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을 동물로 보이던 건 다 당신 짓이었어? 나한테 그런 엄청 큰 노력 없지. 너가 생각한 그대로 당신 노력이야. 앞으로 어떻게 보이냐도 너한테 달렸어. 아니 그럼 마음은 어떡하라고. 평생 이대로 살라고? 꼼짝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떻게 기차 시간 되겠어. 나 이제 가봐야 돼. 즐거운 친구 앞으로 다만 나는 가득하기를.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라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쳇바퀴 돌 때 사는 건 질렸다고. 이래서는 물속에 갇혀 사는 동물들이랑 다른 게 뭐야? 그랬었지. 사실 그때 난 충분히 행복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네. 이렇게 후회만 할 게 아니라 내 인상을 다시 되찾아야겠어. 연지야, 나 우리야. 그간 쌓인 오해도 풀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만나서 얘기할래? 하수라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앞으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야. 응원해줄래? 나의 일상을? 우리의 일상을! 네, 웹드라마 우리 안에 갇힌 우리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아마도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게 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은 MC님 얼굴은 전혀 본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저 상처받았어요. 아니, 저 진짜 못 봤어요. 설마 동물로 나오신 건가요? 꽁꽁 얼어붙은 KDBS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아, 정은 MC님이 고양이로 나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고양이 1위 바로 저라고요. 그럼 저를 고양이로 캐스팅해주신 웹드라마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송윤아 영상부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웹드라마 팀장을 맡은 문화콘텐츠 전공 22학번 송윤아입니다. 네, 이번 웹드라마를 만든 배경이나 목적 또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꿈의 우리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저는 위의 우리가 아니라 케이지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데 쓰면 머리가 하얘지기 때문에 잠깐 핸드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무언가를 가두는 의미인 우리를 떠올리면서 살면서 모두가 한 번쯤 느꼈을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반복된 일상 속에서 마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만 같고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뒤돌아보면 그때의 저도 지금의 저도 모두 행복했었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고 작품 속에서는 주인공인 우리의 주변인들이 마치 우리 속 동물처럼 변하면서 주인공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상한 때 묘하게 웃긴 느낌 다들 느끼셨을까요? 배우분들과 구성분들이 동물 탈 쓰고 연기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연출 쪽이 꿈이 아니기도 했고 이번 학기에 전공을 배우면서 이제 막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영상을 찍고 편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한 대로 장면이 안 나오기도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믿고 따라와준 방송국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제부터는 방학에 촬영하는 것이 어떤지 후대 영상부장님께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상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신가요? 눈매들은 받으셨나요? 다른 경품?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KBS 유튜브 구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독은 못했는데 저번에 그 사극에 대한 교수님께서 올렸지 영상 봤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구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타셨으니까 앞으로 구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서 당첨된 두 분과 웹드라마 팀장님 그리고 HBN 국장님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32회 KDBS 방송잔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숨이 차진 않으신가요? 이 싸늘한 분위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는 MC님의 아드님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영상만이 남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방송잔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국원분들의 모습이 담긴 비하인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저희 국원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고생했던 날들이 다시 떠올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방송잔치가 정말 실현될까 의문이 들며 막연히 준비만 해왔는데 이렇게 학원분들께 저희가 만든 영상을 소개하고 제가 MC를 맡아 진행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럼 이 감동을 이어받아 대망의 1등 경품 추첨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5등 경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레 핸드크림 5분을 추첨해볼게요. 네,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번. 네, 네, 저쪽에서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84번. 84번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34번. 안 계시면 다시. 네, 네, 나와서 받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36번. 136번 안 계시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저분 서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아, 네. 아. 26번. 26번. 네. 173번. 어, 네. 무대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113번 계신가요? 네. 196번.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들 1등이 되고 싶으셔서 조용하신 거 아니죠? 180번. 네, 무대 앞.
1등의 주인공분께서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네, 와 진짜 부럽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선망하는 에어팟 맥스의 주인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마냥 좋네요. 아, 근데 전 갤럭시 이런... 안녕하세요. 78기 수습구원 권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부국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71기 영상 PD 전영현입니다. 네, 저도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국장이자 74기 제작 PD 김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부관분들의 인사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방송잔치 팀장에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방송잔치 팀장인데요. 아, 네. 이렇게 많은 부관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만드는 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런 큰 행사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힘들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BS 국장 김세현입니다. 일단 우선 이 자리에 와주신 저희 명예국원 선배님들 그리고 HBN 국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애타나 게시글 보고 오신 학우 여러분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국으로서 방송 자체 진행하는 게 거의 5년 만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엎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엎어지면 우리 다시 방송잔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주시고 와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우연히 제 생일이랑 방송잔치가 겹치게 돼서 방금 친구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잔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현장까지 힘써주신 우리 국원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잔치 MC를 맡은 정서윤입니다. 네, 저는 방송잔치 MC와 함께 맡은 박정은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잔치 종료 후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사진 촬영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얘들아 기다려 사진 찍고 가자. 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선배 찍지 마세요. 나중에
은민이랑 뭔지 봤어? 어디까지 하면 잘 되겠어요?
Thank you.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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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들고 가자. 잠만. 있어. 카드 좀 봐봐. 잠깐 누구야? 누구 있어? 없어? 태연 없나 봐. 케이크. 오늘 태연 생일이라서 케이크 준비했거든요. 언니 영현 선배랑 같이 준비했거든요. 이거 딸 초생. 초생이야 지금. 초등생. 태연 이거 왜 이렇게 확대돼 있냐? 주실래요? 아니 입력하면 쳐주시나요? 어. 이거 왜 이렇게 확대돼 있지? 어? 주말. 어? 그렇지. 왜? 너무 가까워.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이거 있으니까 빼버릴까? 어. 이거 빼도 두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그렇긴 해. 네. 누가 봐도 투썸이긴 해. 그냥 누가 봐도 아니 애초에 여기 투썸 플레이스 떡하니 적혀있어. 저는 your day. Thank you. Yes, your day. 에? Thank you. Yes, thank you. 시타에 투썸 있는 사람. 여기 어디가 있잖아. 없어요. 제발. 여기 선배 거 좀 써. 주말이 뭔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손님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집중. 자, 재영님이 문이 열리는 순간. 아, 오. 와, 전장님이다. 언제 와? 전장. 전장님이다. 와, 와. 일단. 아니. 근데 화가 나네. 양기님 진짜. 화를 내지 말고. 언제 오죠? 언제 와요? 천둥 녹아요! 일단 먹어요, 일단 먹어요. 와, 애초에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집중. 자, 자, 집중. 어디 있어요? 그거 뭐지? 그, 여러분, 재영님이 문이 열리는 순간 하면은 다 같이 김재현이다! 해주시면 돼요. 아니, 다현이 생일 축하 불러줘요? 저 김재현이다 한번 해요. 영현아, 나 스타 이뻐. 어디 갔어? 나 스타 좀 빌려줘. 언제 들어오는 거야? 맞춰봐. 웃겠네. 맞춰. 문이 열리는 순간! 김재현이다! 안녕하세요!
빨리 끌고 와. 또 울어? 세윤이 또 울어! 세윤이 또 울어!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뿜, 뿜, 뿜! 중통일, 중통일. 와, 해줘, 해줘. 너무 비싼 꽃 샀어. 저기 같이 한번 촬영하고 있네. 와, 유난히 오늘 눈물 퍼트려 좀 많다. 이거 봐, 저기 오늘은 너의 날도. 제 날이에요. 딸기 제가 직접 구워 먹어요, 저기 논밭에서. 아, 세연이 또 울리기 성공! 예! 언제까지? 카메라 세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를요? 카메라. 아, 비싸게 먹어야 돼요. 진정하세요, 진정. 비싸라고 하지. 아, 저 선배 생일이라도 해드릴게요. 오케이. 어, 없어 미안합니다. 깜대. 나 생일날 여기 없어 미안한데. 아, 이제 집에 갑시다.